뭐? 아, 왔나 보군. 오늘 중으로 신임 고고학자가 온다고 했는데 자네인가 보지? 예. 이름이 어떻게 되나? 우학굿이요. 아, 그래, 우학굿. 예. 만나서 반갑다네. 나는 연구소장 레더라고 하네. 이리 바쁘니 얼른 회의실로 가지. 나를 네. 들어오게.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8개의 작품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네. 어, 일단 두 명씩 짝지어서 가면 되겠어. 그래서 자네가 갈 곳은 네. 요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이네. 오, 여기구나. 작품이요. 저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뭐 파면 되나, 될까요? 네, 흙만 파내시면 됩니다. 어, 그건 파면 안 돼요, 아버지!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네. 아, 이걸 파는 거구나. 아, 유물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뭐가 있구만. 어,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지금 뭐 마크 조공이라 이게 지금. 뭐 네. 뭡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연구실로 가져가 복원해야 합니다. 아,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나무에 붙어있는 도마뱀 같은 건가? 네. 그 자네가 오는 사이에 벌써 복원을 다 끝냈다네. 아, 그래요? 엄청 빠르지? 예. 자, 일단 나를 따라오도록 하게. 네네. 어, 이거야. 아, 그래 그래. 보다시피 이게 자네가 발견한 작품이지. 네네. 복원하신 분이에요, 오지리님이? 아, 퓨어누 복원 보겠습니다. 뭐야? 맞잖아, 나무 위에 있는 도마뱀. 왜 맞췄냐고? 나무 위에 있는 도마뱀인가요? 아, 맞아? 얼탱이가 없는 사람. 오케이, 야, 이걸 맞췄네. 아, 복원 봤는데요. 그래, 어떠한가? 아니 뭐 보긴 봤는데 끝이에요? 에, 아직 더 있지.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보가 들어왔다. 이쪽이구나. 네. 아, 이건가요? 네. 이거 뭐야, 우르곶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이거는 새나 공룡의 얼굴뼈 같은. 그래, 무사히 발굴하고 돌아와서 다행이군. 일단 예. 가서 한번 확인해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뭘까? 어, 이거 누르면 되나? 마크 공약을 못하는 이유. 뭐죠? 오, 뭐야. 오, 와, 씨발, 야, 이거 퀄리티로만 지리긴 했다. 어, 와, 야, 이거, 야,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인정이다. 야, 퀄리티 미쳤는데, 이거는? 예, 와, 개잘했습니다, 이거는. 네. 와, 뭐야, 뒤에 있는 주먹 하나가 이렇게 커. 야, 뭐야, 로쿠큐? 이 원피스입니까, 이거? 이네모님? 미지근한 국밥이라고, 이게? 왜? 아, 뒤에도 했어? 이제 안 보이는데, 등까지. 야, 이거 미지근한 국밥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인정, 일단은.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이거는. 너무 멋져요. 예. 어, 감사합니다, 킹은! 정글 유적 안에 공룡 머리뼈는 제가 발견한 화석입니다. 머리뼈의 실체는. 와, 아, 티라노사우루스. 아, 소리도 나네. 앞에 근데 이 여자는 누구임? 마법 쓰면서 이렇게 착 하네요. 예. 팔레트 이거 안 지우고 뭐야. 예, 아, 그렇구나. 잘 봤습니다. 킹의 좋아요. 잘 봤습니다. 아. 그래, 모두 확인했나? 예. 빨리 다음 흔적을 좀 찾아가야 되겠군. 예. 잘 어울리시네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야. 뛰어. 총 작품이 세 개거든요. 네, 고릴라인가? 뭐 색깔도 안 보여 여기. 여기입니다. 이거군요. 예, 이거는 보니까 롱리 같은데 롱리 약간. 예. 마지막 작품 보러 가시죠. 이거군요. 네. 야, 이건 뭐 봐도 모르겠어. 이거 뭐야 도대체 저 뭐, 유적이 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윤곽 나와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아, 그래. 네. 무사히 돌아왔구만. 예. 그래, 가보도록 예. 하게. 예. 어, 사진이 다시 생긴 건가? 아, 이거가 뭐더라? 아, 롱리. 가보겠습니다. 뭐였을지. 예. 자, 뭘까요? 아, 이거. 어, 미도리야. 아, 나희야. 롱리 아닌 것 같긴 했어. 검은 바지로 돼 있어가지고. 롱리는 초록색 바지잖아. 아, 네. 아, 잘하셨네요. 퀄리티 아주 좋고. 네. 거의 막하게급이죠. 이 정도면은. 네. 막하게, 누프에게서 이 정도면 막하게급이지. 이 주변 연출이 없어서 그래. 이 캐릭터만 보면은 거의 뭐, 예. 어, 잘 봤습니다. 자, 자, 가볼까요? 자, 여기 사진이 없었나요? 뭐 사진이. 사진이 있다 없다 지금 이거 뭐. 뒤. 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아, 이렇게 된 거군요. 와, 카트라이더 이렇게 하나의 일러스트를 만들어 주셨네요. 아, 너무 잘 봤습니다, 킹에. 어, 사진. 아, 이거였다고요? 이거 뭐야? 도파민 박사인가? 과연 뭘까? 뭘까요? 와, 뭐야? 와, 씨발야. 와.
와, 이거는 좀 놀랐네요. 예. 야, 이거는 근데 뭐 알 수가 없지. 그거 발굴해가지고. 와, 이거 뭐예요? 어디 나오는 캐릭터예요? 미쳤는데? 원신 아클레키노? 와, 이거 좀 개 큰데?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또 초박하게급 두 개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캐닌데오의 디맥급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 근데 레보님도 시간을 주어주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와, 미쳤는데 이건 그냥 건축만으로도 거의 새로 찢었는데요. 그냥 뒤에 있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뭔가 예, 이런 것도 되게 잘 만들어주셨네요. 엄청 비싼 피규어 같네요. 끝에까지 이런 그라데이션 끝에까지 잘 예. 이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킹아. 잘 봤습니다, 킹아! 오셨습니까? 네! 아, 오셨군. 마침 기대해둘 절만한 유적지에서 또 발견됐다고 하더군. 와, 여기는 뭔가 다른데? 예,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이게 유물인 것 같군요. 예예. 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산타 할아버지랑 파란타 할아버지인가? 오케이. 아, 길이 연결됐습니다. 아, 연결됐군요. 여기는 좀 멋있을지도? 이야, 여기는 좀, 이야, 여기는 좀 멋있는데? 예, 뭐지 이건? 모르겠네 또. 예. 뭐요 이거? 자,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가자! 와, 이거구나. 이거 레무 나오는 거 뭐더라? 아, 리제로. 작품은 오늘 진짜 다 레전드네. 산타와 파란타가 이거였구나. 루프에게서 나왔으면 게레전드였겠네. 너무 산뜻한 작품이네요. 동크님 해장국. 역시 해장국이야. 너무 좋았고요. 낮에 이렇게 파란 하늘로 이렇게 작품이 나오니까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세요. 잘 봤습니다. 수봉 VR 기대되면 개추. 오케이, 가보자. 와, 뭐야, 너무 잘했는데요. 야, 이거는 풀 3D 아니야? 이거 오늘 작품은 거의 레전드로 많이 잘 하셨네. 그 쨍한 낮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네요. 오늘은 진짜로 정면 승부 보는 작품이 많네. 이거 제가 1화인가 봤는데 애니메이션 하도 말 많아가지고 재미없었음. 예. 아, 좋았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네. 와, 이거는 진짜 잘했다.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이렇게까지 앞으로 튀어나온 작품은 정말 오랜만이야. 잘 봤습니다, 킹의 오늘 애니 캐릭터 돌아가기 특집 좋았다. 시간 시야 6000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아니야? 뭐야? 갑니다. 와, 뭐야? 와, 퀄리티 미쳤는데? 조조야 이거? 와, 퀄리티 미쳤네. 돌았네. 버튼 눌렀음. 오, 와, 시바야! 와, 와, 시바. 야, 뭐야? 야, 뭐야? 와, 와. 와! 와, 뭐야! 와, 근육 뭐야! 와, 미쳤는데? 개찢었다, 이거는 진짜 개찢었다, 이거는. 와, 뭐야, 잠깐만. 근데 이거 벽돌도 지금 굉장히, 여기서부터 벌써 퀄리티가 달라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진짜. 야, 이거 노딱 붙는 거 아니냐, 야, 씨발.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더러워. 와, 근데 근육이 몇 갈래로 갈라지는 거야. 인간이야, 이게? 누구 작품이야, 이거? 프리츠? 이걸 혼자 했어? 와, 배거 다 잊었다, 니으르. 야, 이거는 진짜. 와, 잠깐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예. 딱 내려왔을 때 이게 작품인 줄 알았어. 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유적이 이거구나. 그리고 보통 여태까지 마인크래프트 뭐 건콘이든 뭐 누프액이든 뭐든 간에 조공이든 보통 이렇게까지 퀄리티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거는 좀 이제 좀 덤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죠. 좀 이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와, 씨발, 이게 지렸어, 연출이. 야, 이게 뭐야, 다시 봐도 놀라운데? 아, 그럼 전용 연출까지. 아니, 너무 더러워, 근데. 좀 멋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이걸 하면 어땠을까? 너무 더러워, 씨발. 너무 더럽잖아. 야, 왜 이렇게 더러운 거에 이렇게 진심으로 감탄해야 되냐고, 내가. 몰라, 나는 조조라는 걸 몰라. 나한텐 그냥 더러운 남정네들 세 명이야, 그냥.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는 제가 감히 말하는데 여태까지 모든 마크 컨텐츠에서 나온 모든 작품 중에 역대급 작품이 아닌가. 이거는 연출까지 다 해가지고 탑1인 것 같은데, 이거? 연출 레전드, 작품 레전드, 더러움 레전드. 이 노래는 어디서 나온 노래야 도대체? 노래도 조조 노래야? 노래도 심은 거야 본인이?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이거는 역대 작품 1위로 제가 뭔가 인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레전드.
어때 작품들이 어떠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소장님 막혀있던 가운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예. 디디디디디. 아하. 뭐지? 오. 이건 이미 다 근데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보고하러 가면 될까요? 네, 가시죠. 예예. 예. 가보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유물은 뭐였을까요? 와! 이야. 와, 뭐야? 아, 씨발 확대. 아니, 확대했는데도 그냥 미쳤는데? 와, 확대했는데도 미쳤는데? 와, 이거는 뭐야? 이게 완성의 체리인가? 아, 근데 주변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크게 갔고요. 보니까 와, 렌더거리 30이요? 그런 말 없었는데. 아, 이게 렌더거리 적혀 있었구나. 와, 뭐야, 이거야? 뭐야! 미쳤는데? 아,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 아. 와, 한번 가볼까요?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와, 완성의 체리가 진짜 존재하는 리얼 레전드였구나.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며칠 동안 만든 거야, 도대체? 야, 이거 미쳤는데? 와, 이거는 진짜 돌았다. 아니, 바로 앞에서 봐도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전부 치즐로 깎았어요. 이런 거를. 전부 치즐로 깎았어요.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이것도 거의 역대급 수준인데 거의 엄대엄인데 아까 거는 이제 연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스토리 연출이 들어가고 이거는 단일 작품으로서 1위가 아닌가. 야 근데 이 정도까지만 와도 해상도가 미쳤네요. 건물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레전드긴 하네. 이거 근데 무슨 캐릭터죠? 던파야? 야 이거는 근데 이 정도의 레전드 작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너무 잘 봤습니다. 걔 역대급 또 역대급 고점 작품 또 나왔다. 하루에 두 개나 나왔다. 고고학자 맞고 팀장 49. 아와 그러면 와, 우리 마크 고고학과 수석 우리 유학군 네. 하고 분은 네, 이쪽 무대 중앙으로. 아 누구라고요? 고고입니다. 고고. 고고요? 야 뭐 갑자기 뜬금없이 별이 삼잡이야. 아 우디. 아 마린.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오랜만에 피드백 한번.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아 좋아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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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릿해.